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프닝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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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바로 또 아주.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진짜 억울하게. 긴급하게. 네. 와 마이크 진짜 크다. 아 있어요? 마이크요? 네. 도트롤. 어 세도 대대요. 무감도 마이크요. 아. 아. 또 음료를 또 사주셨어요. 어?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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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마른 거 어떻게 하죠? 도트롤 어떡해. 도트롤 왔는가? 소해 닮았대. 아 감사합니다. 원래 소해 선배님이시는. 어 맞아 맞아. 소해 씨가 선배님이에요? 그렇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아이오아이가 먼저 데뷔. 네. 아 아이오아이 그 데뷔로 그런구나. 네. 그래. 네. 닮았대. 영광이에요. 뭐 레몬하고. 자막을 자. 바꿔주세요. 응? 레몬이랑 자몬. 뭐 드는 거야? 네. 뭐 드실래요? 나? 레몬. 네. 제일 마지막에 고르는 스타일이 아, 항상 물어봐. 먹어도 되는 거지? 엄청 확실한데 이쪽으로 그치? 안 보이냐? 안 보여? 아, 잠시만. 지금도 이거 다 소리 다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네. 네, 지금 되고 있어요 방송. 루아도 최악체. 아, 아 이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마피아에. 너무 에너지를 아유, 쏟아. 방전되는데? 도루 콤비를 이렇게 또 멋있게 넣네요. 오, 도루. 어, 이거 새 건가? 어, 네, 새 겁니다. 아, 구버전인 줄 알고. 도루 콤. 이거 원래 밑에 있나요? 이거요? 밑에 있는 게 더 그 각은 맞긴 한데 어. 네 얼굴 가리실까 봐. 근데 너무 밑에 있는. 너무 밑에 있는. 얼굴 여기 계시냐는데. 오빠 오프닝부터. 저 먼저 오프닝 하고 있을게요. 네. 루아 씨는 이거 잘하세요? 아 마피아 게임.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살짝 티나는 스타일이에요. 잘됐다. 저는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에 아, 목말라 있기 때문에. 어. 도현 씨 실력은 뭐 이미 지난 주 봤고. 오늘 무조건 이기는. 네. 아 네. 좀 전에는 좀 전까지는 못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좀 전에는 승정이 마피아였는데 완전 사람 좋은 척 다 한 다음에 본인이 마피아였어요. 아 진짜요? 그건 모든 마피아가 다 그러는 건데. 네. 참고하세요.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바로 실망하는 표정 지으시죠. 아니 제가 또 마피아 걸리겠습니까? 설마 확률적으로 저한테 안 올 가능성이 높고. 벌써 어필을. 도현 씨 걸리면은 진짜 티 많이 날 것 같아. 그건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어려워. 자, 3, 2, 1. 축복. 워라벨이 필요한 이유.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뇌졸중 위험 1.3배 높다. 다시 잘 보이세요? 저쪽 저쪽이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아, 편하신 거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거 치워 드릴게요. 거기 앉으신 분이 약간 채팅이 잘 안 보이셔 가지고. 카페에 오프닝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하상욱 회사는 가야지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워라벨에 필요한 이유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뇌졸중 위험 1.3배 높다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라는데요. 과로가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경각심도 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사람 뭐 인생이라는 게 꼭 이렇게 1.3배, 1. 몇 배 이런 걸로 산술적으로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돈 부지런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잘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라이프 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자, 파수들은 과휴식을 걱정해야 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날이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콩까지 마피아. 오늘은 특히 더 혼란한 마피아 게임이 펼쳐질 거라 예상하는데요. 역대 출연자 중 가장 게임알못이었던 트롤, 위키미키의 도현 씨가 복수를 하겠다고 게임 잘할 멤버와 함께 왔습니다. 루아 씨가 옆에 계신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크로스하고 계시고, 굶고 오신 것 같아요. 도현 씨 꼬르륵 소리 나시고. 네. 오늘 허기진 트롤입니다. 예. 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 함께 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도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아니 먹었는데 이제 그게 내려가는 소리. 소화되는 소리. 아, 먹을 게 없네. 뭐라고 해야 돼. 아 배고프다. 굶주린 트롤. 또 머리끈 하고 오셨어. 네, 오늘 또 새로운 머리끈이에요, 이거는. 오늘은 예쁘다. 쉬폰 머리끈. 네. 아, 머리끈도 이름이 있어요? 쉬폰? 쉬폰. 재질이 쉬폰이어가지고. 밥은 같이 드셨어요, 두 분이? 아니요, 다른 차 타고 와가지고. 아, 다른 차로 드시고. 네, 같은 샐러드 집에서 먹었어요. 같은 샐러드 드시고. 네. 소화가 더 빨리 되신 거네요. 네, 그런 거 봐요. 루아 씨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뭐야 저건? 이거 뭐 무슨 음료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허니 자몽 블랙티. 허니 자몽 블랙티? 자몽 허니 블랙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자몽에 꿀 들어가고. 네, 근데 자몽청을 넣은 것 같아요, 블랙티에.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나 먹으면. 맛있다. 네, 이 반응은 루아 씨가 더 배고프신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걸 진짜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진짜 맛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한 마디씩 하시는 게 있어요. 루아 씨가 쉿! 범인은 현도혜 씨가 이 안에 있어. 네. 네. 자.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수경이 막 표현 뭐야?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여성분들과 게임도 하고 백상도 타가는 꿀 포지션 게스트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끔 뭐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네. 꿀 포지션 맞습니다. 네, 홍진호 선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시작부터 자꾸 저만 공격하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저번에는 네. 제가 정말 나름 촉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항상 냉정하게 게임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래놓고 저도 홍진호 씨 항상 때리고 시작하면 그러지 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뭐가 우당탕 했는데 네. 이분만 50분 먹어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만 들어도 호구의 느낌 트롤의 느낌이 나죠. 예. 꼬르륵 소리에서 우당탕까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촉은 없고 허세만 있는 마피아 게임 바보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코너를 멸망시키려고 온 위키미키의 도현씨 그리고 도현씨의 복수를 대신하려고 지원 나온 위키미키의 루아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참 남심저격 방송 베텐에 도현씨가 2주 만에 재출연하셨는데 예. 예. 베텐에 이렇게 빨리 재출연한 여성 게스트는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네. 우와, 영광 영광. 2주 동안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셨을까요? 저는 오늘 저번에 저의 실수를 네. 저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그냥 그날 망했습니다. 아, 역대급 이런. 트롤이었죠. 예, 예. 정말 이런 이 정도의 트롤은 처음 봐가지고 네네. 저희도 깜짝 놀랐었는데 자, 루아 씨는 저희 네. 베텐에 처음 와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저희 베텐의 소문을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 방송이다?
네. 좋은 도현 언니가 항상 네. 스케줄 배텐 하고 나오시면 네. 말을 긴장했나 봐요. 긴장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루아 씨 긴장한 게스트 저희 좋아합니다. 도현 언니가 항상 배텐 끝나고 오면은 저희한테 너무 재밌다고 아하. 너희도 꼭 나와봤으면 좋겠다. 아. 라고 했는데 예. 오늘 소원 성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심적 방송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약간의 토크를 해보니까 네. 그 마피아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상 저는 소개받을 때 도현 씨가 복수를 하러 왔고 또 그 복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게임자를 알러 왔다 네. 들었는데 지금 첫인상은 게임 못 하는데 개말본 느낌이 좀 나요. 아, 네, 약간 네. 혹시 뭐 맞아요. 게임이나 뭐 MT 네. 가서 같이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하시나요? 못 하세요? 네,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자신이 약간 없으신 모습. 하지만 네. 오늘 약간 반전으로 그래요? 열심히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마음을 남들한테 좀 쉽게 들키는 편인가요? 너무 잘 들켜요. 얼굴에 티가 나요. 써져 있어. 오늘 또 최악체전이 되겠네요. 네, 일단 예. 게임도 지금 이해하신 거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잘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 걸렸을 때는 티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네. 신인일 경우에는 이제 전하 홍진우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마피아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잘 네. 골라내야 되고 네네네. 또 은근히 저희는 모르는 두 분만의 특징을 서로 또 잡아내셔야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채팅창에는 그 수경이 반전이 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어떨 네. 때? 본인도 몰라 지금 본인도 몰라. 반전이 잘할 겁니다. 저기 어머님 말 뒤로 갔다 했었는데 잘할 겁니다. 네. 아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도현 씨의 트롤에 굉장히 크게 당했던 것처럼. 네네. 상상하기 어려운 말투를 쓰시거나 하면은 오히려 헷갈려요. 당황할 수 있어요. 예. 당황할 수도 있고. 저는 좀 기대하는 게 그래도 네. 두 분에서 오늘 무조건 같은 팀이 아닌 건 아시죠? 그쵸? 아, 예. 서로 예. 네. 서로 다른 또 시민인 것 앞에 할 수 있으니까 서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서로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낀다. 그거를 저희한테 바로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같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꼭 시민 걸릴 것처럼 깔아놓고 있는데. 저번에 마피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민입니다. 항상 시민입니다. 도현 씨는 출연 경험 이제 베텐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네. 혹시 로아 씨한테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신 거예요? 귀띔. 조언이요? 아니요, 안 해준 거. 안 했다. 왜냐면 워낙 잘 이끌어 주시고 그냥 저 그냥 와도 너무 재밌게 잘 할 수 있는 그런가요? 그런 뭔가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또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뭔들 말을 모르겠다. 근데 조언도 기본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분이 사실 뭐 잘 모르니까 실력적으로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네. 자 네. 피키피키를 지지난 주에 네. 아, 도댕콤비가 홍보를 하고 오셨는데 네. 루아 씨는 어떻게 홍보해 주실까요 피키피키? 저희 피키피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네. 가사가 정말 당당하고. 당당하고 그런 매력적인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미 좀 많이 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홍진호 씨는 지난주 네. 지지난주에 안면을 좀 트셨는데. 네네. 피키피키 노래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 굉장히 좀 신나고 화이팅 넘치고 아 좋은 곡이더라고요. 화이팅 넘치고가 뭡니까? 얼굴은 같아. 뭐 각자의 표현이 다른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공격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한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서로의 어떤 특징이랄까. 루아 씨. 예, 도현 씨가 생각한 루아 씨. 루아는 동공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아이고. 동공이? 동공이요? 네. 뭔가 예. 이게 자기가 찔리거나 거짓말을 할 때. 네. 무조건 얼굴에 쓰여 있어요. 아, 그래. 눈이 잘 돌아가버려요. 그럼 오히려 지금 마피아를 잡을 때는 되게 좀 쉽게 잡을 수 있겠네요, 도현 씨가. 네, 맞아요. 좋네요, 그거는. 저희가 몰아붙이면 본인이 마피아라고 순순히 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마피아 없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열리실 것 같아요. 아, 네. 게임 던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네, 우겨야 됩니다. 끝까지. 예. 그러면 루아 씨가 저희한테 폭로해 주실 도현 씨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특징. 도현 언니는 솔직해요. 아 솔직하다. 네, 솔직해가지고 거짓말 못한다. 네.
그래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요약하면 두 분 다 트롤이다. 오늘 최악체 멸망전으로. 아, 멸망전. 아, 재밌겠다. 오늘 마피아 정말 걸리고 싶네요. 시민 걸리는 순간 이 두 명을 이끌고 어떻게 제가 가야 될지. 저부터 막연했어. 아, 마피아보다 시민이 더 쉽다. 마피아 걸렸대요, 오늘. 아. 그래요. 어, 걱정하신 분들 있어요. 오늘 분량 괜찮을 것 같냐고. 아, 네. 바로 끝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또 저희가 약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으니까. 아 맞죠 맞죠.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방해하면 안 돼요. 자, 홍지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14일 신곡 피키피키로 컴백하고 활동 중인 위키미키 멤버 도연 루아. 루아 씨는 올해 20살이고요. 성년이 된 2000년생으로 무쌍의 큰 놈과 양쪽으로 들어가는 인디언 보조개가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5살 때부터 꾸준히 발레, 벨리댄스, 리듬 태도를 배워가지고 몸이 매우 유연하고 덤블링이 특기이며 멤버들에게 뽀뽀하는 걸 좋아해서 뽀뽀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앨범 컨셉에서는 지각쟁이라는 컨셉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현씨는 위키미키의 비주얼로 뽑히는데요.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달리 어리벙벙하고 허당끼리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베텐에 나온 이후에 마피아 게임 바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아 리듬 체조가 아니라 리듬 태보라 그랬어요. 아 제가 태보라고 했네요? 네. 아 예. 루아 커피가 뭡니까? 루아 커피가. 예. 자, 그 폭포둥이라고 하셨네. 뽀뽀둥이. 아, 뽀뽀둥이. 네, 뽀뽀둥이. 네. 뽀뽀를 좋아하셔가지고. 뽀뽀둥이. 네. 아, 20살 성년이 됐는데 숙룡이 됐다는 식. 아, 어? 오늘 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했나요? 아, 그래요? 자, 지난번에는 도현 씨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소개 멘트가 좀 짧습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한 줄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마피아 게임 트롤. 아, 네. 아, 마피아 게임 바보. 네. 루아, 예. 루아 씨는 올해 20살 네. 성년이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오래 되신 거예요? 네, 오래 와. 됐어요. 2000년생이시니까.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2000년생. 네, 그럼 얼마 전에 5월에 성년이 다니셨는데. 네네네. 그때 뭐 하셨어요? 그날 저희 멤버의 세이 언니라고 2000년생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올해 저랑 같이 성년의 날을 맞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빨간 립스틱을 사러 갔다 왔어요. 빨간 립스틱? 네. 성년이 돼야지만 립스틱을 바를 수 있나요? 아 그건 아닌데 네. 기념하는 네 기념하는 느낌으로 성년이나 선물 한 번도 안 줘보셨구나 슬프네요. 그 원래 꽃다발이랑 립스틱이랑 향수 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야, 너 발언 진짜 네. 아 근데 트롤이네 진짜 약간 내 건데? 맞아요. 예 콩루아 아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뭐 멤버들끼리 이제 술도 마셔도 되는 거네요? 네, 가능한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아직까지 네. 한 번도 민증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주민등록증. 네네네. 그럼 성숙해 보이시나 봐요, 주위에서. 아니, 그... 아, 들어. 그 사용이 아니라. 아, 민증 없이 마실 수 있다? 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민증을 아직 안 사용해서 아직 술을 안 마셨다. 술을 사본 적이 없다. 네네네. 그... 먹어본 적이 없다. 네, 그 뜻이에요. 아, 네. 아니, 저희는 민증 검사 없이 마셨다는 거 아니고. 다 그렇게 듣지 않나요? 아, 네. 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 네. 아, 한 번도 그러면 술을 안 드셔보시는 걸로. 아, 술을 원래 한 번쯤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성인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서 버킷리스트 중에서 좀 흔한 게 술 먹기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없으셨나요? 근데 그 찔끔 이렇게 찔끔 네, 먹어봤는데 맛만 안 맞아요? 질색을 하고 맛이가 없더라고요. 맛이가 없어요? 네. 아, 그럼 어느 날만 말이에요? 맛이 없다.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흔들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근데 한 22살 때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예. 저 이해합니다. 예. 홍준호 씨는 고등학교 때 드셨죠? 맞아요. 예. 중학교 때인가요? 아,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쯤 했던데. 네. 알겠습니다. 자, 뽀뽀둥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네. 멤버들이 질색하진 않습니까? 질색하는 멤버도 있고 그걸 즐기는 멤버들도 있습니다. 아 뽀뽀하는 거를? 네. 아. 도현 씨는 질색하는 멤버신가요? 네. 절대 못하게. 너무 싫다. 아 그래요. 갈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 팀 네. 숙소 생활했잖아요. 네. 숙소 생활하면서 저도 약간 이제 그 이제 또래 이제 후배들 동생들하고 막 껴안고 앉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남자들인데 제가 막 하면은 뭐. 받아주는 친구도 있는데 또 싫어하는 친구는 엄청 싫어한다. 맞아요. 네.
대부분 싫어하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아, 그래요? 막, 남자들끼리는 보통, 반경 10m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좀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도현 씨는 어떻게, 오늘, 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고 오셨나요? 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네. 없을 짓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마피아였으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 말고 끝난 다음에 복귀하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마피아하면 한번 다들 비웃으시는데 감독님 그 시나리오 가보고 싶다. 네. 아, 저희도 그때 워낙 그 전주에 저희가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도현 씨가 마피아라면 이건 정말 기적의 승부사다. 그죠? 거의 정말 이 정도의 플레이어는 없다. 그 정도였는데 시민이셨고. 네. 네. 하지만 본인은 상상으로 마피아의 만약은 있을 수 있다. 알겠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큰 그림을 그리고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이제 저도 인정해야 되고 허세가 거의 대단했었죠. 또 이거 딱 이거죠. 아 끝났어. 저는 마피아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마피아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드디어 다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저희 다 녹화해놨고요. 예,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 자, 루아 씨는 어떻게 팀에서 예능 담당, 눈물 담당 이런 담당 뭘 맡고 계세요? 저는요. 네네. 언니 무슨 담당이에요? 약간 허당 담당인가요? 허당끼? 네. 맞아, 살짝 허당끼도 있고. 허당 담당. 아, 그리고 약간 까불거리는 담당. 맞아요. 아~ 엄청 까불거려가지고. 네. 그래요? 네. 팀에서 약간 좀 막내. 막내 라인. 막내 라인이에요. 막내보다 더 좀 막내처럼 애교나 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살리는 그런. 보시면 아까부터 보지만은 약간 얼굴에 되게 좀 웃음이 많으세요. 맞아요. 좀 잘 웃고 활발하시고 맞아요. 좀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딱 이미지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짝 토크를 해봤는데 네. 사실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들 이야기하시나 성향을 좀 봤습니다. 저희 이미 스캔이 끝났어요. 예. 오늘 게임 또 제가 2연승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4인 마피아 게임. 자, 설명을 장려원 씨가 해줄 겁니다. 뭘? 켜질 수 있는. 저희 안 켜진 것 같아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자, 테스트 한 번만. 한번 네네네. 들어보세요. 자. 위키위키께서 오셨습니다. 네네. 들리세요? 네. 줄여드릴까요? 아니요, 키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잘 들린다고 게임 잘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자, 이기고 싶다. 나도.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전개를 시킬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현 씨 다시 들려드려야 되나?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 어떤 건지 아시죠? 아시죠? 네네. 룰은 뭐 마피아 한 명이고요. 네. 네. 시민 세 명. 잘 잡아내면 됩니다. 네.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한 명 죽여도 시민이 두 명이 남기 때문에 잘못 죽여도 총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네네네. 두 번. 하지만 두 번째 기회로는 2분 안에 뽑아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패닉이 옵니다. 딱 마피아다 하고 골랐는데 시민이면 하고 패닉 상태에서 2분 안에 와, 그 마피아 고르는 고르기가 두 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죄송한데 룰 숙지를 하신 거죠? 난 룰 경험자 아니에요? 경험자? 경험자신데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제시어를 이야기한 것 같은지 네. 이유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뽑아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마피아와 시민이 적힌 쪽지가 있습니다. 루아 씨가 먼저 하나 뽑아주시고 네. 일단 도현 씨 자자자자자 안 돼요. 동시에 보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혼자 보시면 안 돼요. 자, 욕심은 금물. 자, 천천히 같이 가는 겁니다. 자, 형제 형님 하나 뿌리 뽑아주시고 네. 자, 저 남은 거 동시에 펼쳐보는데 네. 5초간은 같이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마피아는 좀 더 적힌 게 많기 때문에 네네네. 마피아를 위해서라도 5초간은 동시에 같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펼칠 때 네. 펼칠 때 사실 마피아든 시민이든 표정이 읽힐 수 있어요. 네. 표정 관리를 네. 포커페이스로 네. 잘 가려. 잘 가려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엎쳐봐요.
자, 미간질 시작됐네. 펼치세요. 네. 아직 안 펼쳤어. 그래, 시민 적혔고요. 네. 네, 미리 잡는 여름 휴가 계획. 자, 미리 잡는 여름. 저는 마음 편히 오늘 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 루아 씨 은근히 네. 게임이 또 들어가니까 싸늘한 표정이 나오네요. 그래요. 아닌데요. 이상한 소리도 내시네. 루아 씨 다 보신 네. 거는 얼른 접어가지고 가려주세요. 네. 아무도 못 보게. 네. 자, 쓱 지금 패를 나누고 네. 서로의 간을 봤는데 네. 도현 씨 좀 불안해 보이시는데? 저요 아니에요. 갑자기 팔을 아 뭐야? 네.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느낌 어떠십니까? 네. 도현 씨가 가장 먼저 보자마자 종이를 빨리 접었어요. 아 시민이다 그러니까. 시민일 수도 있고 또 그런과 동시에 시민이면서 빨리 주의를 좀 살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느낌상 첫 느낌은 누가 마피아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방금 마피아가 누굴지 이렇게 그 빨리 스캔을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더 일찍 볼 걸 그랬어요. 스캔을 못했구나. 스캔을 못했어요. 빨리 접고 스캔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빨리 접었어야 되는데. 자, 역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네. 채팅장도 도빙구 리턴즈. 오늘도 트롤이다. 뭘 한 거야. 잠깐만. 본인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루아 씨는 오 네. 저도 아니에요. 은근히 지금 포커페이스가 네. 싹 되시는데 저는 시민입니다. 아 잠시만 둘 중에 하나야. 뭐야? 누구 둘 중에 나? 여기 둘. 저랑 홍진호 씨요? 네 왜냐면 얘는 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티가 너무 안 나요. 맞아. 서로 지금 아니라고? 네 나 아니에요. 오케이. 루아 씨가 보기에 도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왜냐면 서로 다 알고 있다. 네 정말 짧게 봤고. 나 다른 인 없는데. 잘 믿는 것 같아. 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게스트들끼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저랑 홍진호 씨만 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지. 네.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네. 저는 근데 마음이 편합니다. 시민이기 네. 때문에.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한데, 사실상 또 오해를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은, 네. 오늘 근데 왠지, 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저에게 좀 뭔가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가 네. 올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아 씨가 네. 그래도 지금 게임을 처음 해보시니까 지금 느낌 그럼 어떻습니까? 느낌이? 도현 씨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정말 두 분 다 연기를 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티가 전 연기가 아니라 시민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연기를 원래 못해가지고 앞에 걸리면 되게 잘 걸려요. 근데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는 건데 원래 안 이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시민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피아는 누구냐? 누구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약간 의심이 가는 게 뭔 소리야! 약간 말씀하실 때 약간 본래보다 조금 더 또박또박 딕션이 조금 더 살아났다. 네. 그쵸? 약간의 그 텐션이 있기 때문이죠. 예. 요즘 제가 이제 그 딕션이 살아나는 게 이게 약간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약간 뭐 형의 힘을 주고 말을 하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살아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무튼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정말 시민이고 네, 오늘만큼은 네. 저번에 제가 완전 시민인데 주장을 계속 얘기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죽었거든요. 오늘만큼은 제 결백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이 좀 워낙 그 지금 맑은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또 홍진호 씨 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패턴을 좀 벗어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이거든요. 네. 저도 지금 아까 봤을 때 네. 제가 도현 씨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처음에 언급한 이유가 일단 쪽지를 가장 먼저 접었어요. 그거는 즉슨 도현 씨 같은 경우는 마피아라면은 좀 더 봤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접었다. 시민인 것 같다. 첫 번째 인식을 했고 두 번째 루아 씨 같은 경우도 보고 나서 손에 딱 들고 있는데 마피아라면은 빨리 숨기고 싶으니까 빨리 접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계속 안 접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했잖아요. 빨리 접으세요. 네 맞아요.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너무 놓인 거 보니까 편안한 거보다 시민이구나. 이렇게 와서 저는 약간 좀 또 성지형을 지금 맞춰보고 있어요. 네. 제 말 좀 논리적이죠. 따라오세요. 오늘 진짜 상품권 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뭐 논리적이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종이 접는 시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도 봤습니다. 예. 네. 아 사실 저도 솔직히는 홍진호 씨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2주 연속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네. 일단 최대한 게스트들을 쥐어짜보고 쥐어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아, 네. 쥐어짜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 홍진호를 소거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디어 천 가득고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나도 아닌데. 아이. 아 진짜 모르겠다. 그치? 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를 의심하시나요? 그나마 두 분 중에 보면. 근데 언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닌가? 오늘 제가 보니까 무슨 그 스모키한 메이크업을 하신 저요? 화보 같은 걸 봤는데 아 짤, 짤 제가 하나 보고 왔는데 아닌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오 예 말이 없는 게 수상하다고? 네. 곧 들어갈게요. 네. 네. 자, 게임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위키미키의 두 멤버 마피아 게임 바보로 알려진 도현 씨 또 도현 씨를 돕기 위해 지원 나온 루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혹시 좀 광고 나가는 동안 뭐 느낌이 좀 왔다거나 저희가 광고 중에도 좀 토크를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두 분? 아직 없습니다. 1도 안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분위기 좀 봤어요. 네. 분위기 봤는데 일단 루아 씨가 네. 사실 굉장히 거짓말도 못한다고 하고 감정을 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피아라면 뭔가 좀 나오겠지 했는데 쉬는 시간조차에서도 되게 좀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행동 패턴을 보고 아, 루아 씨는 확실히 시민인 것 같다. 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진심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필하고 빠지는 패턴으로. 그렇군요. 아 저도 네. 광고 나가는 동안 두 분을 좀 네. 쥐어짜보기 위해서 슬쩍 간을 봤는데 도현 씨가 생각보다 좀 말이 없으시긴 하네요. 그렇죠.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저 마피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마피아 하고 싶었는데 아니다. 네. 아 마피아가 걸리고 싶었는데. 아, 네. 그래서 속상하다. 아 속상하진 않은데. 어. 그리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또. 네, 이따가. 아 이따가. 오 이게 히든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도현 씨의 지난주 패턴이죠. 저 죄송한데 아까 마피아면. 지난주처럼 해보려고 해보를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진해진 큰 그림을 얼굴 네. 굉장히 빨개지셨는데 네. 일단 뭐 주제 토크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네. 자 주제 토크 계획해둔 여름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을 혹시 뭐 생각해주신 게 있으세요? 루아 씨? 저희는 활동 끝나면은 네네 다 같이 더우나 필리핀 세부에 한번 가볼 다 같이? 네 생각만 해봤어요 생각만 네 생각만 뭐 멤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적은 또 끼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서 네, 너무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딱히 그게 없네요. 네, 없어요. 여행을 가고 계획을 계획을 소속사에서 아예 못 짜게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휴가 계획, 시간을 주나요? 휴가 시간을 주시겠죠? 주셔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활동 끝나면 일주일 정도 항상 주셨었어요. 아 일주일. 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네. 제가 봤을 때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다면은 멤버들하고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잘 찾아가지고 가면은 네. 재밌는 추억을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럼 뭐 상상으로 한번 짜본다면. 네. 네. 자 어디 가보고 싶다. 루아 씨는. 계곡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멤버들이랑 네. 시원한 데서. 네. 여름에 수박도 거기서 까먹고. 그러면 가족들이랑은 보통 어디를 많이 다니시나요? 가족들이랑은 많이 못 가보셨어요? 네, 제가 연습생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슬픈 얘기네요. 슬프네요, 진짜 루아 씨 보니까 네. 지금 마피아 게임을 안 해봤다는 건 네. 그 MT나 이런 쪽을 거의 안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꼭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현 씨는 네. 여름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계획 없고
저도 이제 뭐 스케줄이 없어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짜놓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저도 전 가족들이랑 또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디를? 저는 고1 때 고1 때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근데 유럽? 네,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 갔었는데 너무 네, 너무 좋았어 가지고 또 유럽 어디 갔어요? 파리 갔다가 독일, 체코 또 이태리 이렇게 갔었는데 뭐 한 달 동안 갔어요? 뭐 이렇게 많이 2주? 아, 2-3주 갔어. 2-3주? 아, 네. 왜 남의 휴가에 11일 걸어? 아, 친구. 아,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구나. 네. 아. 근데 되게 좋았어가지고 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면 뭐 또 기억나면 하겠네요. 맞아요. 네. 네. 아, 저도 이탈리아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네. 아,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이탈리아. 너무 아쉽다. 네. 그러니까요. 네. 꼭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꼭 가고 싶은 나라 있으신가요, 혹시? 나 이 나라 한번 가보고 싶었다.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나라가 너무 좋았어서 또 가고 싶은 나라는 있는데. 자, 어디예요? 전 LA랑. LA, 미국. 네, 미국이랑 그리고 체코. 체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너무 가고 싶어요. 체코. 그래요? 아무래도 뭐 여행 얘기가 많네요. 아무래도 휴가 계획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루아 씨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있습니까? 저는 목표가, 제가 40이 되기 전에 모든 나라를 다 가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딱히 딱 집어서 가고 싶은 나라는 없고, 진짜 다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한 20년 안에 세계 일주를 꼭 해보고 싶다. 네. 와, 멋있다. 저도 원래 어릴 때 약간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저도 원래 좀 여행하는 걸 좀 되게 좀 선호하고 약간 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나이 먹으면은 전 세계 다 가봐야지 했는데 결국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결국 한 10개 가봤나? 그래도 많이 가보셨네요. 네. 최대한 기회 될 때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홍진호 씨는 네. 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뭐 당장 이번 휴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스케줄이 애초에 이제 여름 때 미국 베가스, 라스 베가스, 네, 장기간 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또 휴가는 아니고 출장이네요, 그러면. 네, 출장형 휴가를 그래서 또 보내지 않을까요? 네. 좋겠다. 또 베가스를 제가 처음 가는 걸로 가서, 예. 처음 가보는 거라서 되게 좀 설레이고, 네, 좀 거기서 좀 재밌게 놀다 오려고 네, 계획 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저도 그 베가스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데, 그때 유희낙낙 때, 네. 원래 다 같이 출장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근데 거의 한 3-4일 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아,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기간에 세부 갔다가 어깨 빠져서 와서 제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세부 갔다가 와서 뵀는데 팔에 기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다가 예? 그 스노클링 하다가 그 바다 굉장히 먼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팔이 빠졌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헐. 그때 이후로 제가 운동을 제대로 못해 살이 쪄. 그게 다 베가스 때문이에요. 갑자기 베가스의 모든 책임 전가를. 네. 그래요. 뭐 네. 여름휴가 대충 들어봤는데 네. 몇 개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에 사실 휴가는 저는 이미 갔다 왔잖아요. 이탈리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름에 휴가를 네.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짧게 계획하고 있는 건 부산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저기 가까운 일본 남부 지역 뭐 아니면 부산에서 그 쓰시마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전거를 꼭 타고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우와. 네. 부산에서 자전거 타고 간다고요? 아니, 부산에서 자전거 타고 못 가죠. 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예, 거기서 저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배 타고 가면서. 제주도를 네. 한번 일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네, 둘레길. 우와, 네. 그 정도예요. 제주도 걷는 거, 도량 찍는 거 있잖아요. 아, 돌면서? 네. 네. 그거 네, 해보세요. 아, 갑자기. 아, 자꾸 배복동이라고 하시는 분 장군 차원 배복동. 배복동. 예, 됐고요. 자, 쓱.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의심 가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네. 아, 계속 그 지시어. 네. 지시어를 뭘 하실까 이렇게 봤는데 티 안 났어요 지금? 티 엄청 났는데 지금? 어? 어? 네? 못 느꼈어요? 네. 정말요?
너무 늘어지네. 지금 요 난리 났잖아, 지금. 아, 자전거! 티 안 났어요? 아, 자전거. 네, 지금까지 아, 저희 꿈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성지형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은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뭐 다니는 게 꿈이다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자전거 얘기를 한 아니, 요번 휴가 계획이라니까요? 에이, 아니요, 이번 휴가는 우와. 응? 뭡니까? 네. 자. 아, 우리가 말했던 단어. 제가 단어를 많이 얘기했네요, 보니까. 네. 우와, 이런 시민들이 단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왜냐면 꿀릴 게 없거든요. 네. 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로? 방금 그런 멘트도 지금까지 한 번도 쓰던 말이 아닌데. 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오늘? 네. 진짜 도장! 도장도 썼죠. 도장? 네. 아. 도장은 왜 나왔어요, 근데? 아, 도장은 저는 실제로 제가 그 제 SNS 별스타에 제가 인증한 게 있어요. 제주도 그 둘레길을 SNS 네, 제가 걸어가지고 이만큼 걸었다 해가지고 도장 딱 쭉 받은 게 있거든요. 실제 그게 제가 한 적 있으니까 그거를 추천드린 거예요. 거기 제 SNS 가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번에도 있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아, 진짜 있어 지금 검색해봐요. 진짜 그래요? SNS 의심스러운 단어인데요. 아, 아닙니다. 네. 자, 무슨 말을 하면 또 저희끼리 싸우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아, 어렵네요. 저는 마음속에 한 명이 있긴 한데. 아,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 홍진호 선배님. 제가 지금 의심스럽다고요? 네. 네. 이유는요? 네. 그냥 촉이 왔습니다. 촉이 왔다. 네. 그 촉 갖다 버리세요. 말도 안 되죠. 아, 차라리 저번처럼 그냥 저 마피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시민인 거 커맨드 하고 갔어요. 그냥 그게 훨씬 편해. 근데 지금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지지난주에 홍진호 씨가 당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네. 어? 근데 그때와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나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뀐 게 아, 바로 바뀌었다. 아니 왜냐면 예. 그때 마피아셨잖아요. 네. 네. 되게 침착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되게 발견하시는데요. 아, 시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이니까. 저는 근데 루아 씨에게 확실히 동맹지사 하고 싶은 게 저는 루아 씨가 지금 시민인 거를 거의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행동을 봤거든요. 아, 루아 씨는 시민이구나. 거짓말 일단 못하고 네. 표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시민인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저도 시민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마피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필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팀을 아니 지금 은근슬쩍 본인은 시민이라고 루아 씨한테 지금 깔아놓고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꼬시는 게 아니라 네.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의 차이가 벌써 했는데 뭘 꼬시다니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꼰대가 나와요. 아 무슨 꼰대 중인데 게임에 개그는 있습니까? 와. 아니 홍지호 씨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바로 옆자리 사람을 꼭 일단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시민이고 그 여기 계신 분도 시민이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거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 뭐야 도현 씨도 저는 약간 좀 시민 같아요. 근데 도현 씨가 약간 한 70% 시민 같은데 일단 루아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90% 이상 시민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동맹 걸고 맞아요. 첫 번째로 저는 지금 여기서 잡고 싶은 게 일단 성지영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뚜녕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게 홍진호의 패턴입니다. 네네. 아니 본인 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등급은 70%고 이쪽은 90%이기 때문에 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예. 아 근데 저는 지금 홍진호 씨를 처음에 때리고 싶지 않아요. 예. 이유는 아시죠? 홍진호 씨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 그래도 두 분을 좀 쥐어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확신한다고요 지금? 그럼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패턴이 지난주랑 너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좀 그래도 대화의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도 근데 이 네. 패턴 똑같았거든요. 네. 똑같았는데 결국 제가 패배해가지고 제가 죽고 마피아는 성지영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 똑같은 걸 두 번 당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아닙니다. 지금 그 홍진호 씨가 어쨌든 마피아시긴 하지만 두 분을 좀 취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민이고요. 일단 두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일단 루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취조할 게 없어요. 저는 시민이라고 지금 거의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그냥 얼라이를 하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고마워하면 안 됩니다. 네. 약간 이런 전 이런 마음이고요. 아, 네. 일단 도현 씨 같은 경우는 저를 계속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그 눈빛을 쫄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범인이 아니고 네, 범인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저는 네. 시민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좀 더 공격하는 쪽을 어떻게 잘 판단해가지고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루아 씨가 한번 네. 저는 아까 도현 언니가 저번에 도현 언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침착하셨는데 마피아라고. 네네. 했어서 그 말에 약간 이게 동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그 자전거 얘기에서 네. 자전거 100% 자전거 100%입니다. 네. 그게 약간 수상한 네. 게 그 둘레길에 자전거 를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폭이 안 되거든요. 잘 알고 있네. 네. 제가 거기 걸어봤잖아요. 아니 네네. 거기 걷는 사람들 98%가 다 도보로 걸어요. 맞아요. 자전거 거기, 없어요. 다 산도 있고. 아니 거기 자전거로 많이 가요. 아니에요. 거기 흙길이고. 와 너무 억울하다. 너 얘가 똑똑해요 원래. 그래 제가 김현수. 최근에 제주도를 가서 또 걸었는데 거기 네. 자전거 타고 간 사람 없거든요. 네. 아니 거기 그 해안길을 계속 돌 수 있어요. 하얀길도 잘 모르시네. 도보로 가요. 자전거는 탈 수 있는데. 아니, 도보로는. 현지인들이 대충 자전거 많이 타는 거지. 외부 사람들 와가지고 도보로 많이 타는 도보로 가는 사람 도보 아니면 자가용 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가용까지 나 아니, 도보로 가는 사람들은, 네, 아, 지금 그 당황하게 되는데, 차를 몰고 가서 그 근처를 좀 산책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네. 못 믿는 거예요? 네. 와. 변명 느낌 나죠, 지금? 약간. 나죠, 나죠. 지금 오늘 이 스멜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이 스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잘 맡아야 돼요. 아, 도현 씨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아 씨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 예. 진짜 실수하시네. 아, 무서워요. 초지를 얘기가 잘 지켜야 돼요. 네. 지난주에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 막판에 또 성정이 막 하는 거에 다 넘어가가지고 저 죽었거든요. 오,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이랑 이분은 완전히 다른 분들이고 다른 분들인데 네. 상황이 니키미키가 나왔던 지지난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게 홍진의 네. 근데 어차피 기회는 두 번 있잖아요. 아 맞죠. 야 여보고 괜찮네. 그쵸? 제가 지금 사실 제가 혼자 찍는다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의 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내려갔지만은 정말 두 분 거의 더면도 같아요. 띵띵 하고 찍으면 된다. 그렇군요. 그럼 누굴 먼저 죽일까요? 일단 1차 지목은 그러면은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세 명이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은 바로 알죠? 배뚠뚠 형. 네. 네. 아,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오늘 이거는 필승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아니면 홍진호로. 네. 네. 아, 그거는 딱 또 말씀드릴게요. 네. 어? 일단 하시죠. 어, 잠시만. 이상해. 아, 전 시민. 딴 소리 하잖아요. 전 시민이니까요. 저 시민이니까. 네? 시민이니까. 시민이니까. 내가 마피아면은, 네. 마피아면은 일단 그러면 일단 죽이죠. 이렇게 말 하겠죠. 저 시민인 거 확실하니까, 저 시민이니까. 일단 이형 찍고 아니죠. 아니죠. 마피아니까 일단 죽이자로 가겠지 않겠습니까? 야 모르겠어요. 일단 죽이자. 자, 시간 관계 잡아야지. 자,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다음에 홍진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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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아까 처음부터 홍진호 선배님. 네. 늘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롤인 거예요, 본인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굉장히 너무 빨리 승복하시니까 또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 뭐 마피아 게임 할 때 제 확신을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제 선택의 확신이 너무 커요. 저는 스스로에게 저를 많이 믿어서 이게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홍진호 선배님 마피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한 번은 그럼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성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말 두 분의 소신대로 하세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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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 느낌은 거의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아 갑자기 계속 가만히 있다가 결과만. 아니요, 저 먼저 하시고 그러면. 네. 네. 자, 그다음 홍진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네. 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3, 2, 1하고 외치지 않으면 본인이 마피아예요. 이렇게 아닌가? 홍진호 같죠? 자, 아니, 원래 이렇게 억울한 시민을 그냥 처리하는 거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민으로서도 이게 할지. 그러니까 시민이 그렇게 시민을 마녀사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때 이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막판에 있어. 오케이. 네. 아니 제가 열마디 때는 한 번도 안 물어보겠지. 루아 씨가 말도 안 했어. 그냥 제스처만 하니까 오케이. 아니 그게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데 왜 저를 죽이는 거예요? 일단 띵띵하게 정말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예. 자, 가셔야겠다. 저도 상품권 받는 겁니까? 시민이면? 자, 만약에 제가 시민이라서 네. 제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죽음은 못 받아요. 죽음은 못 받아요? 죽음 못 받죠. 시민이 이기면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시민이 이겨도 죽음은 못 받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받아요. 잠깐만, 그러면 홍진호입니다. 그래. 네. 아, 받으실 때요. 홍진호죠? 네. 왜요, 왜? 본인의 그걸 믿어야 돼요. 아, 죽어도 받으실 때요? 그럼 죽으세요. 루아 씨. 잘 생각해. 죽으세요가 뭡니까? 아, 루아 씨, 여기서 정신을 잘 부여잡아야 됩니다. 아, 예. 정말. 진짜 잘 부여잡아야 돼요. 막판에 이렇게 항상 제가 다 판 만들어놓으면 막판에도 이렇게 좀. 언제는 아, 내가 판을 만든다 그러더니. 근데 항상 약간 예. 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제가 시민인데 억울하게 몰리면 말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네. 약간 홍진호 선배님이 지금 말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지금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말 많이 안 하다가 막판에 확실히 잘 찍힐 것 같으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홍진호 선배님은 네. 시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맞아요. 계속 확신이 들어서 빨리 넘어갔네, 넘어갔어. 딱 저 옆자리에 앉으면 쉽게 넘어가는데 네, 여기서는 진짜 확률은 그냥 5대5라고 보면 돼요. 5대5인데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찬스가 한 번 더 있다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지금 우리가 에너지 낭비할 거 없이 일단 아. 한 명 빨리 잡아버리고 그 다음 남은 에너지 빨리 소비하죠. 오케이! 여지기리! 안치를 죽는다! 하나 둘 셋! 대성재! 와 진짜 이렇게 마녀사냥 하는 거예요? 마녀사냥은 네. 성재사냥인 거죠. 아 진짜 황당하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밝힐까요? 네. 후회되시죠? 아니요. 맞는 거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요. 맞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루아 씨 무서운 분이네. 신난다. 자전거 아닌가? 네. 자전거 안 돼. 자,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도현 씨 2주 연속 부끄러울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부끄러울 준비 되셨다고요? 이분 이상해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휘둘리네요, 진짜. 귀가 진짜 얇은가 봐요. 와, 진짜. 자, 루아 씨를 데리러 오셨는데, 더 한 트롤을 데려오셨다. 아! 이렇게 총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후회되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저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와, 이렇게 좀 말 많은 거 보니까 맞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네. 저는! 저가 길어요. 마피아가! 응?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맞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아, 진짜.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막판에서 뒤집어가지고. 아, 저 진짜 뒤집힐 뻔했어요. 그쵸. 아,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네. 진짜 지시어가 자전거 맞나요? 네. 아! 너무 틀렸어! 아, 아니, 보니까 그,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얘기했나. 저도 후회가 됐는데. 얘기하다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딱 처음이 왔는데. 네, 오늘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좀 그 베이직 레벨로 하려다가 실수했습니다. 예. 야, 저번에 마피아 게임 할 때는 지쇼를 너무 소화 잘했거든요. 못 잡았어요. 그 자신감으로 지금 오늘 너무 쉽게 멤버를 보고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처음에 잡히다니. 네. 근데 이게 룰을 변경해야 될 거를 좀 직감한 게 네. 보니까 처음에 잡았을 때는 뭐 10만원. 네. 두 번째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디스카운트가 돼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네네. 이게 그 필승 전략 띵띵 이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띵띵 전략에. 띵띵 전략. 저도 당황한 거 알죠? 그러니까 띵띵이면 홍진호였어도 죽었어요. 성정은 일단 맞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아니면 날 죽인다고? 이 필승의 띵띵 전략에 네. 게스트끼리 편을 먹어버리면 이게 위험하네요.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도현 씨가 그 루아 씨를 다시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모셔왔는데 네네. 역시 루아 씨가 강했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루아 씨 저를 완전히 저격하셨는데. 네. 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고. 제가 맞춰가지고 지금 너무 신나는데 원래 제가 진짜 마피아를 못하거든요. 그래요? 진짜 맞추지도 못하고 특히 제가 마피아면 더 못하는데 네. 오늘 약간 시민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도현 씨보다 난 것 같아요. 왜냐면 도현 씨는 제가 흔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빨려오고 루아 씨는 버티더라고요. 네. 아니다. 도현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원래 저를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루아를 다시 봤네요. 루아가 뭔가 분석력도 좋고 네. 이 친구가 마블 엄청 팬인데 그 내용을 엄청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스토리를 네. 네. 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마블 깨고 있는 거랑 마피아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같은 맛이니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 근데 뭔가에 되게 뭔가 기억력? 똑똑이처럼 아 똑똑하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몰입을 잘하고 네. 네. 마블은 저도 깨고 있는데요. 우와 진짜요? 네. 아 이게 우아할 일인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두 분이 오셔가지고 나름 복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예. 아 제가 이렇게 쉽게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네요. 최악체전이었는데 사실상 자, 홍지원 씨 고생하셨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뭔가 좀 제가 만든 그림대로 잘 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고, 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앞으로 또 예전에 하던 그 연승이죠, 연승. 네. 끊기지 않던 제 연승. 다시 한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룰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게스트들끼리 너무 잘 알아버리면, 네. 예, 저랑 홍지원 씨만 괜히 피 터지게 싸우고. 그건 저도 좀 예. 공감을 합니다. 예. 사실상 제가 시민이어도 게스트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너무 제가 비굴해져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좀 룰 변경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홍지원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띵띵 방지법 좀 빨리. 그러네. 예. 띵띵이 너무 띵띵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네. 진짜 좋은 장난이다. 띵띵의 어떤 동기부여가 하나 한 칸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마피아가 아니면 10만 원 중에 5만 원이 날아간다. 그랬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신중해지겠네요. 그렇죠. 띵띵 메타가 이게 의외네. 그렇다고 막 있는 것에 더 까지 말고요. 5만 원에서 3만 원 이러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후배 두 가지 버전 따겠습니다. 적어 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은 띵띵 아니었어도 잡혔을 것 같아. 와, 너무 못해. 아까 승리에 취했어. 아까 승리 그래서 오늘은 좀, 이번에 좀 쉽게 갈까? 이러면서. 자전거가 너무 티났대. 너무 티났어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도현 씨 덕분에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진 않았어요. 나 진짜 포기할 몰라. 뻔하다가 도현 씨가 넘어오는 것 같아서. 난 순간. 가면 이거. 딱 듣고 자전거 듣고 어? 해가지고 두 명 중에 아무나 보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오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봐. 나만 느낀 거야. 그러니까요. 야 이번에 가서 탄다 진짜. 아 광고 진짜 계획대로 한다. 자 광고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송제텐 6월 9일 일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6월 9일 일요일 배성재 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위키미키의 피키피키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주 연속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아, 루아 스탄.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또 오게 되면 제가 마피아를 한번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패를 나누고 표정이 싹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밌다. 난 여기 또 못 올 것 같아. 너무 못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요. 네. 사진 찍어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아, 네. 아, 이렇게. 아니, 이분은 캐릭터가 좀 나갔다. 잠깐만. 자, 좀 모여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상품권. 와! 두 분이 자, 들고. 두 분이 아, 네. 뭐야, 나도 봤는데. 세 명 다 봤는데.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홍준호 씨도 와주시고. 네. 그러면 좀 뒤로, 저 구석으로. 아, 활 너무 재밌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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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해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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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건 뭐야? 다음 주까지요? 아니야. 다음 주에는 없고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한번 하고 갔다 오는 거야? 그럴까 봐. 네. 오케이. 다음 주까지 믿는 거죠? 아니 다음 주에는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진호 선물 못 주고 있네. 가져온 거 있는데. 어떤 거? 아니 나 이탈리아에서 산 거. 아,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방. 뭐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왁스피 얼마나 떨어지나 보자. 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왁서. 아우. 여러분, 와, 순식간에. 와, 툭툭 떨어지는 거 봐. 와, 다 나간다. 와, 이렇게 다 나갈 수는 있네. 도망가듯이 나가시는데. 남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현실. 누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선배, 나도 잠깐 나가서 말씀드리고. 방송에 나가서. 막 쓰고 놓치면 안 돼. 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 사람들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300명만 있어도. 네. 섭외요. 섭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저 오늘 조현의 작가님이랑 영화 보러 가요. 기생충 볼 거예요. 저 봤어요, 조조로. 봤죠, 봤어요? 얘기하지 마. 네?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그쵸, 뭐. 작가님이 영화표 남았다고 쏜다고 해서 찬승했습니다. 제가 다 같이 보자라 했는데 아무도 같이 안 본다 그랬어. 기사님은 보신다 하셨어. 계시자 돼. 왜? 우리 왕만 본다 그랬어. 왜 안 주시면 시간 안 줬어요? 응? 전 이미 저쪽으로 예매를 해놨어가지고. 피디님은요? 저도 그냥 응? 아니 저는 저기 내몰에 그 보기로 해가지고. 뭐? 아. 누구랑? 너 내가 또 갔다 오자마자 죽고 올걸 너. 다들 다른 약속이 있었나봐요. 전 진짜 요새 약속이 없죠. 맨날 방에서 굴러다녀요. 아이고, 오늘 어이 천 밑으로 떨어졌네. 이 정도면 선방 아닐까요? 제 평균 기록의 두 배 이상인데. 아, 제주도 자전거로 노신다고? 응. 야, 간다, 진짜. 인증해야 돼. 오르막길이 많아서 힘들 텐데. 그 완전. 제주도 그 둘레길 자전거로 돌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 있죠. 그 되게. 그니까, 있는데 왜. 정말. 어? 있는데 그냥 온몸에 전신 타이즈 입은 허벅지 두꺼우신 분들이 할아버지들 있잖아. 아예 그것을 위해 태어난 듯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철새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차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전문가들만 놀죠.
거의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던데. 경륜 선수. 거기 계신 분들 길 막으면 짜증내잖아. 네! 맞아요. 차를 혼내고 가요. 아~ 그분들, 그분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분들. 예전에 한강에서 뭐 촬영하느라고 뭐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야! 야! 어 뭐야 이때. 자전거 타는 분들이 멈추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패턴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게 되거나 멈추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거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는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가? 왜 싫어하시나? 그런 거 비슷하지. 뛰다가 멈추는 느낌. 아, 자전거 탄다 진짜. 호나우두. 호나우두의 3대1 리버풀 승을 예상했네요. 잘 맞추는 편인가요? 이분은? 뭐. 호나우두는 모르겠는데? 리버풀이 우승해야죠. 맞아, 난 코비였지. 자, 볼만한 축구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로파 보셨고, 토요일 새벽에 아르헨티나전. 여기서 지금 올라갈 경우의 수가 2위 아니면 3위. 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안한데. 2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일전입니다. 16강 한일전. 그럼 저희 스케줄이 좀 변경이 있나요? 뭐 현장에 안 간다면 내가 그냥 해야죠. 2위로 가면 한일전. 어? 이거는 6월 5일 새벽 0시 30분. 방송하고 가야겠네. 방송하고 배틀하고 바로 가야지. 괜찮아요? 그 정도는? 11시 2분. 근데 괜찮아요? 박스에 죽는 거지. 한일전 할 것 같은데. 휴월 호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3위를 노려보는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냥 포르투갈이 남아공을 잡아버리면 2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위는 사실 좀 가능성이 거의 없고 3위 아니면 2위인데 3위도 6개 중에 4팀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3위 팀들 중에 벌써 1승 1무 1패를 한 나라가 둘이나 나왔어요. 보시면 개최국 폴란드 1승 1무 1패. 그래서 벌써 와일드카드로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폴란드는 한 장 A조로 날아갔고 에콰도르 1승 1무 1패. 그 다음에 미국이랑 포르투갈이 지금 1승 1패 기록 중인데 미국이 마지막 경기가 카타르 그래가지고 아마 미국에 좀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이 3위가 아니라 2위가 되고 다른 조가 3위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최소 비김 무승부를 해야 3위로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예전 월드컵들에서는 1승 2패 3위에서 올라간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3위들이 좀 승점을 많이 딴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텐을 하고 시간대가 어떻게 되지? 관심 없다? 아 아니요. 이게 다 교양이니까 교양 듣고 익히고
3위로 가면 우크라이나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쉐브첸코의 후예들. 그러면 6월 4일 0시. 하, 그것도 힘드네요. 둘 다 베텐하고 가야 되는 스케줄. 이거 한번 봐봐. 또? 문자. 갈게. 또. 아, 추워. 기생충 어떻게 보실 거예요? 봐야지. 혼자 보실 거예요? 혼자 봐야지 뭐. 어. 오빠 왜 오늘 가자는데 왜 안 갔어? 너네 간다고? 간다고. 나 그때 단체로 문자했더니 오빠 씹었잖아요. 아 오늘인가? 네, 뭐. 제가 오늘 생방 끄자고 가자고 했잖아요. 아. 다녀오세요. 까먹었네. 내가 다 지금 멤버는 저와 조현의 작가님 둘이에요. 방해하지 않을게. 내일 와도 말할 거야. 단체방에 뿌리고 말할 거야. 그게 뭐 내 그게 있어? 어, 근데 스타벅스 어디 갔어? 없어도 말할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반전이 없지 않아? 반전 없어도 말할 거야. 줄거리 얘기해. 이게 내 거야? 어? 아니요. 그 선배님 거. 네, 제 거 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기생충녀 누구냐고 지금. 그러게. 누구랑 보실 거예요? 누구랑 볼 거예요? 혼자 볼 건데. 거짓말. 우유 안 봤어. 근데 이거 될 테니까 이따가 좀 보내줘. 네. 아, 근데 너무 춥지 않아요? 너무 배고프고? 아, 여기 추워. 비도 오고. 비가 와요? 네. 어, 비 온다고? 비 온다고? 네. 어떤 거지? 제 유튜브는 다 만들었다 싶으면 한 5일 정도 걸리면 다 만드는 것 같던데요. 5일, 6일 그 정도쯤에 올리는 것 그런 주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콘텐츠는 없어요? 다른 콘텐츠요? 생각하고 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 추천 같은 거나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기 맛있더라고요. 그 국정 호랑이. 아하, 그죠. 네. 뭔가 호랑 같고. 아니 황금이랑 같고 피형이랑 여기랑 갈 때 그렇게 빼더니 너무 배고파. 나도 너무 배고파. 진짜 맛있던데 오뎅탕이. 막내 작가 친구한테 오뎅탕이랑 빵에 고기 한 점 그거 좋아하대요. 로시 귀여워. 아, 난 시무룩한 마피아. 너무 귀여워. 티점이 너무 오빠한테 사기꾼이라네. 다시는 안 나온다고. 아까 모든 걸 쏟아붓고 이런 뒷경기를 못했어. 이런 카드가 이제
되게 뭔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나도 봐야지. 여러 버전의 카드가. 나도 쓰는 거야. 갖고 싶으면 사세요. 누가 쳤어? 제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이 카드에 따라서. 하나 더 있어. 오, 두 개 들어 있어요? 뿅. 근데 원하는 이제 이걸 솔로인데 원하는 그룹들은 진짜 바꾸는 그런 장터도 있더라.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의 최애 멤버를. 예. 최애 멤버의 카드가 있어. 그래도 그 자리가 있더라고. 맞아요. 뭐. 그 교보문 거 이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거기 장터처럼 바꾸는 날 가서 바꾸. 나도 포카 하나 만들라는데. 어 오빠 제가. 뭐 만들어 줄게요.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거 있어. 굿즈 배우고 있어. 아 진짜요? 어. 그래. 굿즈 좀 만들어 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성재 스티커 좀 만들게요. 스티커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 붙이려고? 네? 아 근데 오빠 얼굴 어? 어디다 붙이든. 뭐 맥북 같은데 붙이는 노트북에 거. 노트북에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약간 명함처럼 이렇게 접니다. 잠깐만 오늘 뭐지? 오늘 그 집 앞에. 응? 집 앞에 뭐가 있는데. 집 앞. 그게 뭐가 있는 게 제일 좋은지. 초등학교는 뭐야? 초등학교가 제일 좋은데. 초등학교가 왜? 있으면 일단은 안전하고 다 생겨요. 그리고 뭐든지 그... 다 생겨 그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있으면 아파트가 생겨, 아파트가 있으니까 세탁소가 생겨. 그렇게 이런 광범위하게 하면은 뭐든지 뭐. 앞에 뭐 주상복합 있으면 다 생기지. 아이 그게 아니라 또 주상복합 있으면 초등학교도 생겨. 그거 뭔가 사실 순서가 그런가?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집주인이 입장이면 집값도 올라가고. 맞아. 그 집값은 주상복합 있으면 올라. 또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초품아라는 말이 부동산 용어로 있죠.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그거 집 집알못이네. 집알못. 아니 우리 집이 초등학교 1분 거리인데 진짜 좋다니까요. 뭐가 좋은데? 치안이 너무 좋아. 초등학교가 앞이면은 우선 치안이 해결돼. 그 계속 불빛 엄청 많고. 일단 뭐지? 차가 느리게 다닌다는 거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요. 출근할 때는 아줌마들이 이름을 해주시고 아저씨들이 아줌마들. 나도 우리 집도 다 1번도 아니야. 30초 거리야. 네 저희 집도 그냥 완전 코앞인데. 근데 이제 PC방을 가게 좋아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안 좋아요. 가는 순간 초등학생들이 평일 시간대 그냥 점령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PC방 가는구나. 아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살죠. 대학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 아 시끄럽잖아요 이제. 시끄럽다고? 대학생들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시끄럽지 않아요? 대학생들 너네 때만 그런 거 아니야? 대학교는 요즘 다 공부해. 아닌데? 시끄러운데? 우리 학교 시끄러운데? 우리 학교 최고 시끄럽지. 잔돌에 술 마시고 그랬는데? 여대 앞. 아니요 다 똑같아요. 여대 대학교 너무 가지고. 크니까. 여대 앞은 너무. 아니 왜냐면 안전할 것 같잖아. 뭐가 초등학교도 안전하다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안전해요. 진짜 CCTV 진짜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찾자면 초등학교 장점 찾자면 그렇고. 아니 그리고 이대 앞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문화 트렌드가 되게 앞서 나갔어. 거기 스타벅스 1호점도 거기 먼저 들어왔고 네. 좋은 미용실 같은 것도 청담동 못지않게 거기 다 있고 그래, 쇼핑하러 이대가 쇼핑하는 데가 거기 잘 돼 있었어. 우리 시대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다 식어버렸죠. 아 저 때도 좀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교 앞은 밥값이 싸지 않나? 대학생들이 나와서 먹기 때문에 싸죠 확실히. 지금도 이대 앞 가면 그렇게 안 비싸. 얼마 전에 왜 가요? 왜 갔어요? 아 이거 밥 먹으러. 누구랑? 밥 먹으러. 혼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일 누구랑? 혼자는 아닐 거 아니야. 이대 앞에 혼자 가서 밥 먹는 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 뭐지?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해? 왜 말을 해야 돼? 당황했지 방금. 아니? 근데 싸다고 밥이? 싸. 그리고 거기에 괜찮은 밥집들이 의외로 있어. 그 근데 맛집 많은 거 같아. 어, 맛집이 많아.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가봤어요 고등학교. 언제 가봤어? 너 저기 거기 가봤 그때 가봤지? 바보 스테이지 시절. 바보 스테이지 뭐예요? 옛날에 거기 정문 앞에 남자들이 바보처럼 서 있는다고 바보 스테이지라고 그랬거. 거기 있잖아. 그 앞에 바로 앞에 파스타 집이잖아. 어 맞아요. 거기 인기 많은데. 다 가봤어. 파스타 집은 다 있잖아. 아 진짜 어디 뭐라고 한 말이? 아니지 옛날에 거기가 케이크 집이. 지금도 지금도 있을 걸? 케이크 집들이 좋은 데가 많았지 디저트 가게. 자주 가셨나 봐. 그 바보 스테이지에 서 계셨나 봐. 저는 바보 스테이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갔죠. 아까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 집 있는지도 몰랐어. 야 나 혼자 다 먹는다. 빨리 와. 여러분 생방까지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687명. 어, 많이. 네. 반도 안 온대.